낭송을 잘하셔서 그러나 갈매기들까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낭송가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령의 문인협회 지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보령 낭송으로 제1호 낭송가이시기도 한 우리 이예실님의, 이유미님의 초청으로 신앙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울 거예요, 신앙송. 크게,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2년 살살 문병란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되고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환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있어서 눈물에 젖은 청한 눈빛 하늘 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울리지는 가슴 사랑이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오가는 인생길에 애틋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염분도 가시던 물질의 꽃으로 어우러지고 닿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다니 파도는 밀려와 잘못 드는 바닷가의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